여러분, 최근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서 아내 이효리와 함께 민박집 주인으로 변신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상순으로 그 역시 난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이효리를 향한 특급 애정을 과시하고 있어 오늘 순위에 올랐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언제 처음 만났지? 지난 2009년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 그러나 에센스는 단벌 신사, 단벌에 기타만 쳐. 당시 가요계 최고의 톱스타로 화려한 생활을 즐겼던 이효리와 달리 이상순은 검소하고 수박한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일까요? 너무나 다른 성향을 지녔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별다른 호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적게나마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평소 동물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은 하야흐로 2년 뒤. 이상순 씨였습니다. 유기견 보호를 위한 앨범 작업을 함께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침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거나 유기견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동물 애호가다운 데이트를 즐기던 이상순과 이효리는 우리는 부르스랄까? 지난 2013년 이상순의 프로포즈로 인해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 제주도 애월리에 위치한 신혼집에서 하우스 웨딩을 올린 뒤 방송활동은 자제한 채 이상순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예능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을 통해 두 사람의 달달한 결혼생활을 공개한 후 이 시대 최고의 아내 바보 국민 남편으로 등극한 이상순. 어? 잘생겼는데? 그렇다면 이상순은 아내 이효리에게 얼마나 팔불출 애정을 쏟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효리는 이상순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서 결혼을 다짐하게 됐다고 할 만큼 특유의 유머로 늘 이효리를 미소짓게 만들고 있는 것은 기본. 화장을 못하니까 집이라 괜찮아? 어, 예쁘다. 내 좁쌀이들은? 내 좁쌀이들 괜찮아? 귀여운데. 이효리의 모든 것을 칭찬하며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그분은 화는 안 내요? 내긴 내는데 네. 가족에 대한 이 지켜야 된다는 본능이 되게 강하게 있어. 운전할 때 화를 내는 거 왜 그래? 제가 옆에 타고 있으면 조금만 누가 위험하게 해도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는 온순한 성격이지만 아내 이효리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버럭한다는 이상순은 이효리의 부탁이라면 아침밥을 차리는 것은 물론 직접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등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데요. 아 피곤해. 야, 니네끼리 하면 안 되냐?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만나고 내려갔다 올라가면 만나고 자주 만나네?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항상 여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너무 딱.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이효리의 곁에서 세심하게 챙기며 오빠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결혼 생활에 100% 만족한다는 이효리는 다시 태어나도 이상순과 결혼하겠다고 다짐한 상황.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랄까? 어머, 이제 보니 상순 씨 엄청난 사랑꾼이었네. 효리 씨가 푹 빠질만 하다. 이상순 까도 까도 매력이 나오는 양파남. 이 효리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뽐내 국민 남편으로 거듭난 이상순이 1위에 올랐습니다.